중국 전자기업 샤오미가 또 한 번 대륙의 실수를 보여주려나 봅니다. 스마트폰 원격 충전기기 일명 에어차지를 공개한 건데요. 관련 영상과 설명 자료까지 뿌려대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입니다. 그런데 전문가들은 에어차지가 뻥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블루타 IT통신소 이번 시간에는 샤오미가 공개한 에어차지의 위험성은 없는지, 그리고 왜 다른 회사들은 전자파를 활용하는 원격 충전기기를 만들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. IT통신소 샤오미가 최근 흥미로운 전자기기를 공개했죠. 바로 에어차지입니다. 수 미터 내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비록 출시 제품은 아니지만 영상만으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. 이 제품은 수 미터 거리로 5W의 전류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시중에서 팔리는 일반 무선 휴대폰 충전기의 전류량이랑 비슷한데요. 에어차지가 미터 단위까지 전자파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혁신적이겠죠. 그렇다면 이 제품 진짜로 또 하나의 대륙의 실수일까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상식적으로도 뭔가 이상합니다. 이런 기술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진작에 이걸 만들려고 달려들지 않았을까요? 다른 회사들은 못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샤오미가 개발한 데 성공한 걸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. 다른 회사들이 이 제품을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무선 충전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첫째는 자기유도 방식. 충전 패드 속 코일이 자기장을 일으킵니다. 이 자기장은 스마트폰 속 코일 흘러갑니다. 과학 시간에 배우는 전자기 유도 방식이죠. 우리가 자주 쓰는 무선 충전기기가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. 유효 충전 거리는 약 4mm. 사실상 무선 충전이라 부르기는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나온 대체 기술이 바로 자기 공명 방식입니다. 2007년 MIT의 마틴 솔라리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소개됐는데요. 코일을 통해 자기장을 만드는 건 자기 유도 방식과 똑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 주파수를 일치시킬 때 발생하는 공명 현상이 활용됩니다. 쉽게 말해 전파를 활용해 전기를 공기 중으로 띄우는 거죠. 유효 거리는 약 1m. 전력 효율은 자기 유도 방식보단 다소 떨어진다고 합니다. 효율은 낮지만 거리상으로는 조금 더 무선 충전에 가깝죠. 다만 1m란 거리는 아직도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. 당장 유선 충전기도 1m보단 길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 샤오미가 들고 나온 건 제3의 방식, 바로 전자기파를 활용한 겁니다. 우선 전기를 전자파로 바꿉니다. 그 전자파를 송신기기 속 144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 형태로 수신기기에 직접 쏩니다. 일명 빔포밍 방식입니다.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는 렉테나라 부르는 정류형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통신장치에서 보낸 전파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꾸죠. 사실 이 기술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. 1900년대 초반 이미 시연된 내용입니다.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회사로 유명한 테슬라의 모티브가 된 니콜라 테슬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1900년경 테슬라는 전자기파를 활용해 수십 킬로미터에 떨어진 전구에 불을 들어오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방식은 샤오미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 아닌 겁니다.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전자기파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안전성입니다. 전자파는 피부에 흡수됩니다. 특히 전자기파 기술에서 쓰이는 마이크로파의 경우 체중 1kg당 4W 전력의 전자파에서 체온이 1도 상승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. 또 스마트폰이 머리에 가까울 경우 뇌와 안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쥐를 대상으로 전자파에 노출시킨 임상실험에서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전파 간섭 현상입니다. 당장 스마트폰의 경우 전화 송수신이나 와이파이, 블루투스 등을 활용할 때 모두 전파가 활용되는데요. 무선 충전을 할 경우 전화가 수신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인천대 안덕주 교수의 코멘트를 빌려보겠습니다. 와이파이, 블루투스, 일반 휴대전화 등은 전자기파를 쓰는데 무선 충전 중에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. 일반적인 자기 유도 방식에서도 충전 중 전화가 수신되지 않는 문제가 나왔는데 전자기파를 쓰면 그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. 정리합니다. 샤오미의 에어차지는 전자기파 기술을 쓰는 방식이며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. 전자기파 방식은 기기상에서 전파 간섭 현상을 일으켜 전화 수신, 와이파이, 블루투스 등에 연결해 지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 당장 사용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샤오미가 이 제품을 출시한다면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전파 규제를 통과한지 여부입니다. 각국 정부의 전파 규제를 통과한다면 안전성과 전파 간섭 측면에선 어느 정도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. 샤오미가 공개한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 충전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중국 기업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그 자체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. IT통신소 오늘 시간 재미있으셨나요?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주제를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 댓글과 이메일로 편히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IT통신소 다음 이 시간에